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 말씀.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우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무기로 싸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흑역사. 어썼던 일로 치거나 그냥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만나와 매출하기, 거기에 대해서 불평했다가 혼쭐 났던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모압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막바지에서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인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것을 둘째치고 마주치는 모든 나라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돌이라는 곳에 있는 점술가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부돌이라는 지역은 지금 있는 이 모압으로부터 약 6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먼 곳에서까지 소문이 퍼졌으니 발람은 정말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복채를 들고서 발람을 불러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그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지 못할 상태로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얼마 전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 때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147,000입니다. 14,700명입니다. 14,700명. 죽은 사람의 숫자만 비교해봐도 모압에서 저질러진 이 음행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민수기 이후에 기록된 신명기, 이 신명기의 23장에 가서 보면은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선포하세요. 그만큼 이 모압에서 있었던 이 흑역사는요, 이스라엘에게 쓰리 쓴 그런 기억입니다. 모압에서 벌어진 음행,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위치와 그리고 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적인 위치를 통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 민수기 22장은 21장 다음에 나오죠. 21장에는 바로 롯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이후, 이 모압 사건 이후에는 2차 인구조사가 벌어집니다. 즉 출애굽 여정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롯뱀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지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장대에 달린 롯뱀을 바라봤었을 때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운명이었던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었을 때 죄 사함을 받으며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이던가요? 아니죠. 그 이후의 삶, 의롭다 칭함 받은 그 이후의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 그 삶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뭐 천국행 티켓 확보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거룩,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노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음행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2장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더러운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음란함에 대한 유혹 등등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라면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이 이런 위치에 있으며 또한 이 장소, 이 지리적 위치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발람은 세 번에 걸쳐서 예언합니다.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축복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바알의 산당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 때는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부올 산 꼭대기에서 예언합니다. 지명이 각각 다르고요, 각각 다른 장소라고도 여겨지지만 비슷한 장소이고요, 심지어 같은 장소일 뿐 명칭만 다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느보산과도 같은 장소이거나 또는 같은 산줄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한 곳, 그곳은요, 이쪽으로 보면 광야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산 너머로 저쪽을 보면은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너머 예루살렘까지 보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곳이죠. 지금껏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푸른 것, 파란 풀 한 번도 볼 수 없었었는데, 그런 광야였었는데 요 산만 넘으면 강이 흐르고 푸르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그 산에서 거짓 점술가 발람이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의 장소를 훗날 회복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거짓 점술가 발람이 올랐던 그 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담겨있는 책 신명기, 그 신명기의 맨 마지막 장 34장인데요 그 3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비록 출애굽 여정의 막바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진노를 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수치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수치심에 빠진 나머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을,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 자들을 향한 응원으로 가득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기를 응원하세요.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무장하여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까지 그 결국에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믿음, 죄에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그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광야 여정 끝에서 그 노뱀 사건을 겪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그 태양빛에 그을리고 그냥 그 쭈글쭈글해진 그 이스라엘 여인들 보다가 이 모압 여인 보니까는 눈이 돌아간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은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적인 죄악이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오늘날 수많은 이들은 바로 이 성적인 죄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갖 음란, 정욕과 탐심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았더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끝!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